Question. Given the one-year spot rate S1 equals 0.06 and the implied one-year forward rates 1, 2, and 3 years from now of 1Y1Y equals 0.062, 2Y1Y equals 0.06. 자, 오늘의 문제 한번 볼게요. 자, 원이얼 스팟 레이트가 이거 지금 문제가 이거네요. 스팟 레이트랑 임플라이드 된 포워드 레이트 이런 거 보는 거예요. 자, 포워드 레이트가 1년 뒤에 1, 2, 3 해서 이렇게 3개가 나왔대요. 그러면 이거 그림으로 좀 한번 그려볼게요. 2, 3, 4라면 자, 0.06이고요. 그 이자율이 그쵸? 그 다음에 1년째는 0.062, 2년째 2년 후에는 0.63, 3년 후에는 0.065라는 소리 아니에요? 이런 이자율이 있을 때 이거를요, 이게 뭐랑 같냐는 거예요. 이게 자, 4년째 스팟 레이트, 여기 4년째 어떤 스팟 레이트 있잖아요. 그러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, 기본적으로 요렇게 스팟 레이트가 있고 포워드 레이트가 있으면 여기다가 1을 다 하나씩 더해요. 1을 더한 거를 다 곱한 것은 뭐랑 같아요? 이 1 플러스 X 한 게 다 4년 동안 똑같이 이 금액이다. 1 플러스 X 한 거 이거 곱한 거랑 똑같다라는 말이죠.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? 1 플러스 0.06 아 위에 있으니까 요렇게 한 금액은 1 플러스 x의 4제곱이다 요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. 그렇죠?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뭐 1.06 이거 이 왼쪽에 있는 건 구하기 쉬울 텐데 요 4제곱 되어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풀어주면 됩니까?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. 자, 일단 왼쪽에 있는 거 다 계산 한 번만 해볼게요. 1.06 곱하기 1.062 곱하기 1.063 곱하기 1.065 하면 1.27 나오네요. 1.27, 1.27은 1 더하기 x 4제곱이죠.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4를 넘겨야 되잖아요. 그러면 1.27에 4분의 1승을 해주면 1 플러스 x가 나와요. 4분의 1이라는 거는 뭐예요? 0.25죠? 네, 1.27에 저기 4분의 1승 해주면 돼요. 그러면은 4분의 1승을 지금 해보면 0.25 승을 해보면 그러면 1.06이 나오고요. 그렇죠? 여기서 1.06에서 1 빼고 저기 100 곱해줘야죠?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? 6.25%가 답이 나와요. 자, 좋은 하루 보내세요.